안녕하세요, 님냠TV 주한입니다. 이번 요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어 볼거예요. 우리나라에 짬뽕이라는 음식이 있죠. 해산물과 야채를 넣고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육수를 부어서 만드는 면 요리인데요. 그렇다면 나가사키 짬뽕은 뭘까요? 이름에서 그렇듯이 나가사키에서 유래한 짬뽕이죠. 들어가는 재료는 우리나라 짬뽕과 거의 비슷해요. 새우도 들어가고 홍합도 들어가고 돼지고기하고 야채도 들어가고, 다만 다른 점은 우리나라 짬뽕이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고 빨간 국물색의 특징이라면요, 일본식 짬뽕, 즉 나가사키 짬뽕은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요. 그리고 육수도 옅은 육수를 쓰는 우리나라식 짬뽕과 달리 나가사키 짬뽕은 돼지뼈를 넣은 돈코츠 육수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하는 거는 우리나라 짬뽕과 비슷해요. 이 고추는요, 나가사키 짬뽕은 우리나라 사람이 먹기에는 좀 입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마른 고추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그냥 채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재료가 다 손질됐습니다. 배추하고 청경채, 숙주, 양파, 새우, 홍합. 우리나라식 짬뽕하고 들어가는 게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숙주가 들어가는 이 차이 정도겠죠. 재료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일단 해산물 한번 데쳐줄 거예요. 먼저 잘 익는 해물부터 넣어주세요. 자, 오징어하고 새우. 자, 이제 던져주고 홍합. 이제 해물도 데쳤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줄 건데요, 일반 식용유와 달리 저는 식용유 대신에 라드를 쓸 거예요. 지금 이 팬에서 녹고 있는 건 라드인데요, 저번에 만들었던 돼지기름이에요. 근데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나가사키 짬뽕의 핵심은 구수하고 진한, 농후한 이런 국물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용유 대신에 좀 맛이 묵직한 라드를 넣었어요. 일단 여기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자, 돼지고기를 볶아주고, 자, 여기에다가 대파, 생강, 고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근, 잘 익지 않는 야채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배추, 목이버섯, 양파, 양배추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소금을 약간 뿌려주세요. 그리고 해물. 그리고 육수를 부어주세요. 아까 홍합 삶은 국물 있죠? 여기다가 한 국자 넣으시고요. 여기다 소금. 그리고 후춧가루. 숙주 있죠? 숙주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 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저번 짬뽕편과 마찬가지로 면 싸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촬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물마다 났어요. 즉 나가사키 짬뽕탕이겠죠. 맛은
돼지뼈를 푹 구운 국물에다가 그냥 해산물이 섞인, 그러니까 시원하면서 담백한 이런 맛이 특징입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회가육. 회가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이고라오라고 하죠. 사천식 제육볶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육볶음에 해당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